네, 어제 코스피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한 달여 만에 1990선도 이탈을 했습니다. 오늘 장의 흐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지점의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윤기입니다. 네, 어제 장의 외국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도가 워낙 거셌더라고요. 어제 장 정리해 주시죠. 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수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강한 매도로 2000포인트를 도로 내주면서 장을 마감하면서 1989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FOMC 결과 앞두고 나서 관망 장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삼성전자 실적 우려감과 함께 해외 변수들이 나오면서 시장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가스 업종과 종이 목재, 통신 업종들이 상승 마감을 했고 의료 정밀, 은행, 운송 장비 업종들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 리바트가 안정적인 실적과 함께 2분기 실적 개선세가 유지된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했지만 사주회표가 대표이사의 지분 매도로 하한가까지 직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세를 띄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53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 플레이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적인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제지업종이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지업종이지만 이제 마룻바닥 부분의 실적 증가세로 동화기업이 폭발적인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상한가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LED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 반도체가 어느 정도 지금 반등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같은 업종인 루멘스가 LED 업황의 마진율 감소 전망에 따라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가 업종별 상승보다는 어떤 개별적인 어떤 회사의 개인별적인 이슈로 인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현재 시장의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양시장 자체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왔고 또 뉴욕 증시는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장에 어느 정도 반등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일 그 미국 FOMC 회의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 GDP 성장률이 2.8에서 3%의 그 성장률이 2.1에서 2.3으로 조금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로 명명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가이던스, 컨센서스에는 조금 부합하는 그런 회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 매입 규모도 450억에서 350억 달러로 축소했다는 점도 그러한 점을 보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해외 변수들이 몇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제 디폴트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1월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지금 세계 경제의 그 GDP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이지만 이러한 그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신흥국으로 전염된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르헨티나의 이런 상황이 된다면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할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형적인 개별 종목 장세가 유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우려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강하게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주 장세보다는 여전히 중소형주 장세가 조금 더 이끌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에는 조금 더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매매에는 주의를 하자란 말씀드렸는데요. 중소형주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한가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효성 OMB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슈퍼 엘니뇨, 요즘 기상 이변 때문에 슈퍼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친환경 비료 시장 자체가 지금 약 연평균 20% 이상으로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개선세가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안정적인 매출과 함께 수익 증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보셔도 좋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편입시도 한번 시도해볼까 하는데요. 편입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세가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다원시스입니다.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핵융합 및 플라즈마 전원장치 어떤 독점적 지위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직진기와 인버터 수요 증가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 개선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어떤 지하철 노후
노후 장비 교체에 따라서 전원장치 교체 주기로 인한 신규 수주 가능성도 지금 높기 때문에 향후 실적 개선세는 더욱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못하고 있는 ACT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AC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주가 흐름과 양호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모레퍼시픽에서 매출이 약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설화수라든지 한율증권 같은 프리미엄 라인에 지금 원료를 납품하고 있는데, 특히나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상해 공장의 캐펙스를 지금 증설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의 성장에 따라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세 종목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효성 ONB는 목표가 18,000원, 손절선 12,000원까지 가격 전략 주셨네요. 동양증권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